알파 공략주도 만나볼게요.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FS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재료나 이제 장비 전문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포토 마스크형 보호막인 펠리클과 반도체 공정 내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는 2023년도부터 반도체 극자외선인 EUV라고 하거든요. 노광 공정에 도입하기로 한 펠리클, 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 EUV 펠리클을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FST,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펠리클, 이 대장주격 기업으로 그에 따른 수혜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EUV 펠리클 관련 기업 중에서 이 SNS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SNS텍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높은데 시가총액이 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이전에 굉장히 한 번에 탄력을 받으면은 크게 이제 300% 이상 이제 급등이 이제 꾸준히 올라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를 밀어주었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제 저점은 이제 형성을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구간에서 조정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조정을 꾸준히 받았는데 지금 이 이평선을 수렴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정별 초입 구간으로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성전자에서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이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런 오너 리스크가 이제 완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반도체 섹터의 이제 수급이 충분히 개선이 되고 앞으로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린,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이 많이 벌어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좀 잡아보시는 게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가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현재가도 매수는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음봉이 조금 더 내려왔을 때가 굉장히 매수 타이밍이다. 이 급수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창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25,000원 부근 정도로 라인을 잡아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방으로는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하단의 라인보다는 상단의 라인이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기업이다라고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FST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